안녕하세요. 저는 루타바이스트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 레일라예요. 죄송해요. 어제 잠을 설쳐서 정신이 없네요. 방금 저와 파티를 맺고 싶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제 생활 패턴에 적응 못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별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별하늘은 영원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죠. 다리가 쑤시네요. 어제 또 몽유를 했나 봐요. 왜 보고서와 논문은 끝이 없는 걸까요? 어째서? 날씨가 정말 안 좋네요. 오늘 밤하늘을 관측하지 못하면. 천문도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 눈밭이 반짝거리는 게 꼭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같네요. 햇볕을 쬐고 있으니 졸리네요. 이대로 잠을 자야겠어요. 이미 이틀이나 제대로 잠을. 낮은 뜨겁고 밤은 추워서 버틸 수가 없어요. 푹 주무셨나요? 피곤하면 들어가서 조금 더 주무세요. 저요? 전 이미 적응해서. 별 궤적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직 밤밖에 안 끝났으니 점심은 먼저 드세요. 여기 각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늘 밤은 일찍 누워서 최대한 빨리 자야겠어요. 위대하신 지혜의 신님이시여, 부디 푹 잘 수 있도록 절 보호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눈을 감을게요. 또 뭐 때문에 고민인지 볼까? 3년치 성의표를 정리해야 하고 중간보고 부르게 쓸 천문도도 더 그려야 하네. 좋아, 이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어? 여긴 어쩐 일이야? 지금은 가장 중요한 수면 시간이잖아. 나? 난 당연히 몽유 중이지. 교과서에 따르면 점성학 이론 지식으로 일상 속의 구체적인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고 해요. 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여러 대 천문 관측기와 최소 1년치 천문들을 분석해야 완벽한 답이 나오는데, 그걸로 내일 향신료 가격이 오를지 여부를 계산하는 건 아무리 봐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생겼으니 버티고 나아가야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경쟁이 심하며 졸업하기 힘들더라도. 잠깐, 졸업 못하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나도 밤을 새우면서 과제 진도를 보충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그녀는 항상 일이 많아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 너도 함께 할래? 제가 졸업하고 아카데미아에 남을 수 없다면 당신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도 될까요?
뭐가 이렇게 밝은 거죠? 잘 때 불을 안 껐나? 아, 신의 눈이었네요. 어쩐지. 응? 아닌데? 제가 자기 전에 신의 눈을 침대 마트에 뒀던가요? 우리 학부 편집장의 성의표에는 모든 생명의 운명이 담겨 있어요. 점성술 지식의 정점이죠.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네? 관심이 생겼다고요? 단순 구경이라면 신청해볼게요. 허락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벌레를 잡는 식물은 없을까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밤에는 안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벌레가 윙윙거리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명론파 학자들 사이에서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가 스팀버드에 발표한 점성학 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글은 전문성이 강하면서도 일반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죠. 그건 정말 어려운데. 네? 어떻게 그 이름을 기억하냐고요? 훌륭한 사람은 기억되고 존경받아야 하잖아요. 아, 리사 민츠를 말하는 거군요. 소문에 따르면 2년 만에 졸업한 소론파 천재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 머리가 있다면. 아, 몬드에서 리사를 본 적이 있다고요? 정말인가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던가요?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일들을 했죠? 제가 어디서부터 보고 배워야 할까요? 도리 말인가요? 큰맘 먹고 도리의 물건을 산 적이 있는데 제가 흔쾌히 결제하는 걸 보곤 부자로 착각해서 계속 상품 홍보 전단을 보내더군요. 정말 큰 오해거든요.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장학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손대서 반년 동안 고기도 못 먹고 책도 할인할 때만 사면서 살았다고요. 대풍기관님이 일곱 성인의 소환을 그렇게 잘하신다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판 붙어보고 싶네요. 일곱 성인의 소환 같은 카드게임은 연산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저는 아마 혹시 그분에게 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처음 몽유를 하고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름이 캔디스였군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깨어나 보니 모든 보고서가 다 끝나 있어서 마치 별님이 드디어 제 소원을 듣고 보내주신 사도 같았어요. 정말 감동스러웠죠.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프로젝트 입원 여부와 성공 여부를 고민할 필요 없겠죠. 아니다. 서기관이라면 프로젝트를 할 필요도 없겠군요. 정말 부럽네요. 위대하신 지혜의 신님이시여. 전 매일 밤새워서 복습하고 있습니다. 제발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파루잔 선생님이 학생을 구하셨나요? 지론파 사람들 말에 따르면 선생님의 프로젝트는 비용 신청이 어려워서 학생을 구하기 어렵다고 해요. 전 재능도 없고 통찰력도 뛰어나지 않아서 죽도록 노력해서야 겨우 아카데미아 입학시험을 통과했죠. 죄송해요.
잡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카데미아를 언급하니 문득 과제 진도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아직 진도를 못 나갔거든요. 저와 지도 교수님의 사이요? 뭐라고 할까? 아, 오해 마세요. 지도 교수님은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입학할 때 그분의 추천도 받았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잘 격려해주시고 논문도 한 편 더 부탁하시죠. 아카데미아에는 수메르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게다가 소름 돋을 정도로 똑똑한 외국 학자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다니. 제게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쉿, 조용. 그녀를 깨우지 말고 좀 더 자게 둬. 그녀가 누구냐고? 당연히 매일 과제 때문에 고민하는 레일라지. 그럼 난 누구냐고? 나도 레일라야. 그녀는 한잠 자면 과제가 끝나 있는 게 별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던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 근데 그녀한테 알려주지는 마. 천문도를 그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자도 써야 하고 계산도 해야 하고 과거 별자리 기록도 봐야 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흘러가 있죠. 하지만 정리 잘 된 거대한 천문들이 보고 있으면 엄청난 성취감이 느껴져요.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수면의 질은 괜찮았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공부하고서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매일 날이 밝을 때까지 푹 자보고 싶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항상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요. 잘 자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세 번 외치고 마시죠. 한 번은 신기한 성인이 파는 수면 젤리 효과가 엄청 좋다고 해서 장학금에 모은 용돈까지 써서 사 먹어봤죠. 정말 효과가 있어서 그때는 잠을 잘 잤어요. 하지만 한 상자에 20만 몰아나 해서 이제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하나를 덤으로 준다고 해도 안 살 거예요. 두 개를 준다면 생각은 해볼게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못하는 게 없어서 정말 부럽네요. 괜찮네요. 그냥 식당에서 뭐라도 좀 사와서 먹을까요? 생일 축하해요. 선물로 미니 아스트롤라벨을 드릴게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인류의 운명을 목격한 별들의 시선을 받으며 사막과 바다를 건너 종점에 도착하기를 빌게요. 레일라야, 레일라, 넌 더 부지런해야 해. 레일라야, 레일라, 넌 부지런하지만 아직 지식이 부족해. 레일라야, 레일라, 넌 책도 부지런히 읽고 아는 것도 많지만 나태해져선 안 돼. 게으름을 피우다 뒤처지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거야. 레일라야, 레일라, 너와 널 도와준 그 사람을 믿어야 해. 너희가 함께라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걱정은 다 던져버렸으니
어서 출발해요.